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차량 두 대 상차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건물을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상차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4.5톤 카고 한 대와 윙바디 한 대인데요. 윙바디는 우리 트럭커 김씨님 차량과 똑같은 차량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젠간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싣고 있는 짐은 팔레트처럼 규격화된 짐이 아니고 다 모양이 틀린 짐들이거든요. 요거를 꾸려 넣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같은 화물차 두 대의 상차를 하더라도 팔레트 같은 거는 금방 싣잖아요. 요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거기 있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실었다 또 저렇게 실었다. 지금 이것도 가운데다가 두 개 싣고 가려고 했는데 더 실어야 되는데 다른 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실은 걸 저 뒤에까지 밀어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높이가 높죠 지금. 요거는 윙바디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카고에다 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까 가운데 실어놨던 거를 다시 저 뒷문짝까지 바짝 밀어줘야 돼요. 요 앞에 또 물건을 또 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넓은 곳에서 실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렇지 않고 넓은 곳, 운동장 같은 곳이나 뭐 주차장처럼 넓은 곳 같으면은 제가 움직여서 이거 실어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두 대 실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분 좀 더 걸렸던가. 그래갖고 이건 또 지게차만 실는 게 아니라 지게차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또 까대기도 해야 되는 짐도 있고 그래갖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짐이죠. 비록 두 대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거예요. 아까 뭔지 몰라도 그 커다란 물건 두 개 싣고 지금 케이블 두 개 싣고 벌써 4.5톤 카고가 꽉 차고 있죠. 이제 뒤에다 자잘한 짐 몇 개만 실으면 끝이죠. 카고에는 굵직한 짐 4개 실으니까 거의 다 찼고 아마도 그 윙바디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자잘한 짐들 이제 실을 차례입니다. 자잘한 짐 몇 개 안 돼요 그래봤자.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갖고 대충 올려놔도 사람들이 힘으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요거 싣고 나면 아마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또 이거 좁고 폭이 좁고 높기 때문에 요거 운반할 때 사람들이 좀 잡아주면 좋죠. 별로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후다닥 그냥 잘 넘어가는 짐이에요. 카고 짐은 단 6번 만에 끝났죠. 요런 짐 같은 건 되게 그래서 간단한 짐인데요. 이제 이거 윙바디가 열렸는데 요게 문제죠. 일단 좁고 긴 물건을 먼저 실어야죠. 저 뒤에다 붙일 겁니다. 워낙 길어갖고 윙바디가 거의 꽉 차는 길이에요. 그나마 요거 하차에서 요 창고에 넣을 때는 제가 요걸 대각선으로 떠갖고선 간신히 들어갔어요. 폭이 좁아갖고 들어가는 곳이.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분들이 밑에 끌차에다 얹어갖고 요 차 앞에까지 갖다 주셨어요. 훨씬 시간이 절약되죠. 두 개 갖고 나오는데 금방이었죠. 요거 갖고 만약 지게차로 갖고 나오려고 했으면은 요거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싣고 있어요. 어차피 지게차는 시간이 많이 가면은 어차피 요금을 더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너무 또한 군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면은 시작하면은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왠지 모르겠어요. 오래 하면 다 돈인데. 항상 일 시작하면은 요거를 무사히 안전하게 빨리 끝내고 사무실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 뭐 사무실에 그렇다고 보면 굴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작업합니다. 지게차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게차 상차하는 공간이 좁아갖고 제가 박스를 갖고 오면은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얼려놓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 박스를 그냥 끌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제자리에 딱딱 맞춰놓으니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저 역시 편리하답니다. 짐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요 위로 올리기 힘들어서 그렇지 저 윙바디 바닥은 미끌미끌하잖아요. 잘 끌려갑니다. 지금 요 오늘 동영상만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하지만 요게 저 안에 창고에서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땅이 창고 안에는 그래도 그 주차장식으로 돼 있어갖고 단단하지만 요 들어오는 입구에 턱도 있고 푹 움푹 패인 곳도 있고 그래갖고선 빨리 다닐 수도 없어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 꺼내오는 시간. 상차는 쉽죠. 그냥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땡겨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박스는 이중적재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또 한꺼번에 많이 갖고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두 개씩만. 뭐몇개 되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 박스도 가볍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얹어만 드리면 돼요. 그럼 이분들이 또 손으로 다 땡겨서 밀어서 붙여놓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화물차가 후진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서로 편리하고 빨리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번에 소코방 게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창고에서 물건 옮겨갖고 정리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요거는 테트리스 게임이라고 도형을 다 틀린 도형을 한정된 공간에서 맞춰놓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다 틀린 박스 같은 거뭐 이런 자재를 갖다가 사이사이 가득 넣어줘야 되거든요. 하여간 무조건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는 중이거든요.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까대기 짐이기 때문에. 그냥 파레트째 얹어도 될것 같은데 또 짐이 더 있어갖고 그러지도 못하고 까대기 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짐 같은 거 꾸릴 때는 우리 그 잉바리 사장님의 그 영향력이 크죠. 주로 그 잉바리 사장님이 어떻게 넣자, 어떻게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잘 들어가요. 옆에 이 보조 작업자분들은 뭐 실어달라면 실어주고 그거고 또저 지게차는 여기까지 운반해다 주는 역할. 그 외에 나머지 짐 꾸리는 거는 대부분 이 화물차 사장님의 역할이죠. 그 요런 짐은 화물차 사장님도 쉬운 짐은 아니죠. 이거 잘못 꾸려놓으면은 다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머리를 잘 써서 꾸며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단 쌓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머리도 잘 써야 돼요. 지금 이 짐을 옆에서 실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옆문은 닫아버리고 뒷문을 따갖고 뒤에서 실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꾸리고 이러는 게 시간이 정말 많이 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분씩 10번만 해도 10분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가죠. 지금 지게차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선 제가 아주 신경 쓰느라고 일단 머리가 아주 아플 정도예요. 사람이 많으면은 물론 까르기 할 땐 편리하지만 지게차가 막 회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써줘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을 지금 다 제가 신경으로 하나씩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할 때는 이 후진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후진감지기에 의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후진감지기도 있고 후방카메라도 있고 백밀러도 있고 룸밀러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눈으로 또는 머리로 어디에 누가 있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제가 머리가 좋고 두뇌회전력이 빨라도 전부 일일이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이분들은 또 각자 개인적으로 제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 볼 수가 없어요. 또는 마스터에도 가릴 수도 있고 짐에도 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지게차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는 되게 불안전한 요소죠. 가대기 짐 실을 때 외에는 지게차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한 시간을 하더라도 엄청 피곤해요. 사람이 많으면요. 항상 지게차 같이 작업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우리 지게차가 항상 본인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못 봅니다. 다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